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세럼 하나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반짝이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비타민 세럼이에요. 이 브랜드의 세럼을 4가지 모두 제가 사용해보고 다른 제품들은 인스타그램에 리뷰도 올렸었어요. 4가지 모두 컨셉도 확실하고 사용감도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비타민 세럼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머지 세럼들까지 해서 4가지 모두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4가지 간단한 후기도 다른 영상으로 가져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비타민 세럼 자세하게 리뷰해 볼게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줄리올리 슈퍼푸드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이에요. 줄리올리는 신생 브랜드인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패키지랑 제품력으로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한번 보셨을 법한 브랜드예요. 줄리올리 세럼들은 모두 패키지가 되게 알록달록하고 귀여운데 제품 컨셉에 맞는 컬러들로 매치되어 있어요. 특히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은 비타민의 상큼함을 그대로 넣은 듯한 노란색 불투명 패키지입니다. 이 제품은 오렌지 추출 추출물과 케일립 추출물을 담아서 피부가 맑아지는 톤톡싱 레시피를 담아낸 세럼으로, 연한 노란색의 비타 캡슐들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생기 가득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말톤 광 케어 세럼이에요. 흔히 비타민 세럼 하면 답답하거나 밀리거나 아니면 피부가 조금 빳빳해지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줄리올리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은 약간 쫀득함이 느껴지는 밀도 있는 제형이지만 부드럽고 빠르게 흡수되면서 겉돌지 않고 마무리감은 매끈한 정도예요. 캡슐도 되게 쉽게 녹아들 타입이라 힘주지 않고 문질러도 금방 흡수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 상관없이 모두 사용하기 좋은데, 아무래도 비타민 세럼이니까 아침 사용 시에는 선크림과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 약간 수부지인 제 피부 기준으로 기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기지도 않는 딱 깔끔한 정도라서 좀 가볍고 부드러운 마무리감의 수분크림이랑 함께 사용하면 조합이 좋더라고요. 건조한 피부인 분들은 조금 도톰하고 부드러운 보습크림이랑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분인 아스코비드 애시드, 글루타티온 성분 함유로 피부 톤과 기미, 잡티를 한 번에 쉽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갈락토미세스 발효 열과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발효 성분이 정말 잘 맞는 타입이라 그런지 이 제품도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세럼은 자극이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한테는 거의 자극 느껴지지 않았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쉽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도 굉장히 상큼하고 싱그러운 귤향에 꽃향을 살짝 섞은 느낌이라 스킨케어 하면서 되게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한 번만 사용한 후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광채가 차오르더라고요. 이 광채가 겉도는 느낌이나 기름진 느낌은 아니고요, 만져보면 피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피부톤과 기미, 잡티 개선 임상 시험도 받았다고 합니다. 끈적임이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칙칙한 톤 케어 원하는 분들에게 데일리 세럼으로 추천해요. 이렇게 오늘은 패키지부터 너무 상큼한 줄리올리 비타톡시 스무디 세럼 리뷰해봤는데요, 줄리올리의 나머지 세럼들까지 4종 리뷰도 준비해봤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공 세럼부터 결케어 세럼, 그리고 물광 세럼까지 다음 영상으로 꼭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